일본의 기업 도시를 찾아 지역과 기업의 상생 비전을 찾는 기획 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의 버팀목이던 전자업체가 휘청거리면서 잇따른 공장 폐쇄로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모바라시의 사례를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전철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바현의 모바라시. 차를 타고 역에서 5분 정도 더 들어가면 대형 공장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파나소닉사의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문을 닫고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거대 전자업체인 파나소닉이 국내 기업과 값싼 중국 제품에 밀리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인근의 도시바 공장과 함께 생산 거점을 폐쇄한 것입니다. 파나소닉 공장 가동 중단은 모바라시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실직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시 고용지원센터에는 재취업 하려는 실직자들이 몰리면서 새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ところなので本当に少しずつ一歩ずつですけども、ハローワークも正社員での求人を会社にお願いして採用していただく。 대기업 공장이 폐쇄되거나 인원을 감축하면서 기업체에 납품하던 주변 소규모 공장들도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된 공업단지 주변 상가와 음식점도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면서 상권은 무너진 지 오래됐고 공동화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옛 파나소닉 공장이 들어서 있던 공단 주변 상점가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지금은 세 집 건너 두 집 정도 폐업하거나 장사가 안 돼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それはやはり働く場がなくなった。で、その働いてた分の賃金が入らなくなった。そのために地元の中小の特に商店街が痛手を受けて閉鎖したところが多数出ました。 대기업이 휘청거리면서 곧바로 세수 감소를 이어졌고 이는 도시 경영에 타격으로 다가섰습니다. 모바라시는 다른 기업 유치로 도시 재건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収束してなくて、継続してまだ海外で行ってるということなんで、モバラとしても非常に大きなダメージを受けたんです、本当は。 대기업의 파산으로 주민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모바라시. 30여 년 자리한 여수와 광양산단 기업이 오랜 기간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으로 자리한 만큼 침체된 일본 기업 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지역과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